안녕하세요, 심부뜸입니다. 오늘은 레그레이즈의 정석 편이에요. 레그레이즈 하면은 그냥 좀 어렵고 허리 아프고 좀 힘들고 그런 생각이 강한데요. 일단은 제가 레그레이즈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좀 주의사항을 전해드리자면, 목 아픈 분들, 허리 아픈 분들, 고관절에 이슈가 있거나 이제 뭐 뻑뻑 소리가 많이 나고 앞쪽 근육이 항상 아픈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일단 앞서서 스트레칭 편이나 이제 장요근 스트레치, 뭐 아침 저녁 스트레치, 그 다음에 기초 필라테스 편, 그 다음에 크런치의 정석, 모든 영상들을 섭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 이제 복근 운동을 조금 목이 안 아프고 허리를 안 아프게 할 수 있게 됐네 하시면 그 다음에 레그레이즈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복부, 아랫배와 똥배 영상 제가 올려드린 거를 하시면은 충분히 더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가볼 텐데요.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픈 분들은 앞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레그레이즈는 일단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에요. 그것까지는 굉장히 쉽죠. 누워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이 완전히 중력에 풀린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다시 이 중력의 무게에 반해서 들어 올리는 그 힘 때문에 레그레이즈를 할 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앉은 상태에서부터 복부를 조금씩 잡으면서 내려가는 거를 좀 추천하기도 해요. 엉덩이에서 골반을 천천히 굴려내면서 세팅을 해볼게요. 요렇게. 자, 일단 허리가 바닥에 닿을 수 있어야 되니까 다리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골반을 굴려서 허리가 바닥에 닿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어깨는 가만히 있고 호흡으로 배꼽을 척추 쪽으로 쑥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다리 드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반대쪽도. 이렇게 되면은 다시 내려가셔야 돼요. 당기고 내쉬면서 하나. 더 깊게 내쉬면서 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레그레이즈 하시면 안 돼요. 다시 골반을 당겨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앞쪽에 골반을 뽑아낸 상태에서 얘네가 짧아지지 않고 멀리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유지가 되면 누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관절이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이렇게 안 해요.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든지 엉덩이에 손을 놓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경우에는 상체가 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세거든요. 근데도 누워서 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제가 가동 범위는 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유연성이 좋고 근력이 좋은 편에 속해요. 배에다 힘을 주고 앞쪽에 배꼽부터 허벅지까지를 늘리면서 내릴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한테서 이렇게 힘든데 초급자분들이 한다면 이렇게 내렸다가는 허리가 이렇게 되고 뜰 수밖에 없게 되죠. 레그레이즈에서는 허리에 대한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잘 내려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허리가 좀 떴다. 더 내려가야지. 다 잘못된 동작이에요. 움직임의 시작은 허리가 아니라 허리는 가만히 보호되고 배에서부터 이 허벅지 앞쪽에서 이 공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가 넓어지는 거를 내 복부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고요. 때문에 속근육이 약하거나 허리 통증이 있거나 목 통증이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주의사항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되도록 누워서 하신다면은 벤치 있죠. 헬스장에 있는 벤치나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쇼파가 있네. 쇼파 이렇게 잡아도 괜찮거든요. 잡아서 이 머리를 쓰지 않고 날개뼈로 바닥을 꾹 눌러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손으로 이 쇼파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잡고요. 밀어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리고 무릎을 못 펴는 분들 있죠. 별로 그러니까 좀 낙심하실까봐 허벅지 뒤쪽 근육이 짧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허리 근육이 타이트해서. 그래서 허리 근육이 짧으면 엉덩이가 살짝 말리는 경우가 있고, 여기 근육이 짧으면 무릎을 아무리 펴려고 해도 방해를 해요. 이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무릎을 펴놓고.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레그레이즈 할 때 골반에서 배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릎이 펴졌다가 구부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막 폈다가 올라갈 때 접고, 접은 상태에서 내리고 올라올 때 펴고 이러지 마시고 좀 일정한 패턴과 리듬을 지켜주면서 하면은 무릎의 구부림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잡았죠? 이 상태에서 제가 무릎을 구부려 볼게요. 오히려 무릎을 약간 접는 게 하복부를 사용하는 데는 더 효율적이에요. 자, 배에서 이 허벅지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갔다가 가져오세요. 근데 이때 하나의 팁이, 저는 다리를 멀리 보내면서 엉덩이를 서로 조여요. 다시 가져오게 돼요. 허리를 지키는 하나의 팁이고요.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는 팁이에요. 다시 후. 호흡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마시면서 보내고 내쉬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쉬면서 더 조절을 하면서 보냈다가 마시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상관이 없고요. 웨이트 측면에서는 보냈다가 보내고 가져오는 순간에 근육이 수축될 때 호흡을 뱉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필라테스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컨트롤하면서 보낼 때 내쉬는 호흡을 쓸 수도 있어요. 마시고 마시고.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이직 레그레이즈도 가끔 소개를 해드린 건데,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를 쓰는 게 아니라 뒤쪽을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엉덩이를 서로 가깝게, 엉덩이 뼈를 조여주시고요.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뒤에서부터 가깝게 붙이는 느낌으로 무릎을 폈다가, 다 안 펴도 돼요, 가져오는 거예요. 허벅지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조금씩 범위를 45도 이하로 내려가지 마세요. 보내고 가져왔다가 크런치를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누웠다가 내쉬면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됐으면 레그레이즈를 50개 하는 거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고개를 특히 들고 한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 5개만 해보는 거예요. 컨트롤하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는 안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손으로 매트를 밀어내도 돼요. 두 개 더 해볼게요. 그리고 안아주시면 돼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이것저것 다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저 누워서 고개 살짝 들고 있으면 목이 아프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 디스크가 한 구간 빼고 다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때문에 복근 운동할 때 목이 아픈 느낌을 누구보다도 되게 잘 알아요. 그리고 저는 목이 조금 길고 얇은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목이 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시선이랑 척추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고개를 너무 들고 있는지, 들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턱을 당긴 상태에서 내 시선이랑 이 목신경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선을 좀 멀리 쓰기도 하고, 천천히 리드를 해보기도 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가동 범위에 대한 욕심, 무릎을 다 펴고 심으뜸님이랑 똑같이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몸의 느낌에 자극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운동 신경을 발달시켜 간다고 포커스를 잡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시고, 레그레이즈는 허리가 내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복근 앞에서부터 허벅지 근육이 연결해서 움직임이 시작되는지, 목이나 갈비뼈가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는지, 그런 통증점을 체크하셔서 예쁘고
완벽한 레그레이즈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부분 교정을 시작해서 발음이 조금 세요. 저도 조금 불편한데 이해를 해주시면은 3-4개월 뒤에 더 좋은 발음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그리고 매일매일 그런 인증 댓글을 남기는 것도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많이 많이 채널 안에서 놀고 운동하고 저를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